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네 번째 주죠. 자, 오늘 할 차례는 191쪽인가요? 191쪽 맞죠? 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금방금방 지나가죠. 지금 여러분보다 아마 제가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저는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수업을 하니까 눈 뜨면 월요일이고요. 눈 감을 때 되면 토요일입니다. 아무튼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오셨는데 예전에 공부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인가요? 처음이 지금 월요일부터 이렇게 들으셨나요? 어저께부터? 좀 들으실만 하던가요?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는 걸 복습할 때는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런 내용들을 했구나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에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주에 뭘 했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00%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에 100%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80% 정도만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책 두께가 두꺼운 것 같아요? 얇은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죠? 다른 책을 안 봐서 그래요. 다른 책을 보면 더 두껍습니다. 아마 전국의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중에는 가장 얇을 거예요.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중에서 가장 얇습니다. 그만큼 이 기본서를 쓸 때도 군더더기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버려서 80%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정말 다른 기본서, 제가 다른 교재로도 수업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몇 장을 통째로 버리는 게 많아요. 몇 장을 통째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중요도가 낮거나 하는 거는 과감하게 이제 뭐 생략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공부하라 그랬죠.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패스해버려야 돼요.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기에는 조금 껄끄럽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둘이 사귈 때 저쪽이 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차는 게 상책이죠.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80%만 학습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주의 깊게 보시라 그랬죠. 여기 기출문제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있고 단원별 끝날 때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가 쓰여집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내용이 없어요. 기출문제에는 있는데 본문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없는 그런 기출문제는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출제되는구나 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출제됐고 그전년도에도 출제됐는데 올해는 출제 안 되는 그런 예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책론에 제일 많아요. 정책론에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많겠죠. 근데 그 많은 정책들이 다 법률로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법률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기출문제가 중요는 한데 옥석을 가려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라 그랬죠. 반복이라는 거는 학습 이 수업 시간에도 반복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은 굉장히 낯선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따라오기에도 급급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1, 2월, 3, 4월 되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여유 생긴다고 머리에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반복하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눈빛을 보면 딴 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보이는데 일일이 다 터치하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얘기하고 싶어요.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여유가 있으면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반복.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이 민계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영수와 같은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수능시험의 국영수와 같은 게 민계공이다. 그래서 민법과 개론 1차 과목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이 단기간 내에 안 되니까 공법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6일을 공부를 한다면 5일은 1차 민법 개론 해야 되고 하루는 공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법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 개론이 그 다음이고요. 원래도 민법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1차가 안 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지만 민법을 한 3일, 개론을 이틀, 공법을 하루, 6일 공부를 한다면은 시간 배분을 이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5, 6월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게 빨리 1차가 좀 안정이 되면은 2차를 좀 더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래도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 계셨어요. 2차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요. 최근 몇 년 중에는. 근데 2차를 합격했는데 1차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2차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인데 최근에. 근데 그럼 2차가 통과됐는데 1차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1차가 실력이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 공부라는 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만 안 봐도 급격하게 까먹거든요. 그 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봤던 건데 이게 뭐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봤던 건데. 근데 이분이 원래 워낙 1차가 이제 튼튼하다고 생각하시고 2차에 너무 집중을 한 거죠. 마지막에 머리도 하얗게 쓰신 분인데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은퇴하셔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죠. 워낙 평소에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거 보면은 내공이 보이잖아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내공이 있다고 자랑해서. 근데 그랬던 분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1차 위주로 하시고 나중에라도 1차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너무 2차에 시간을 올인하면 안 되고 1차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봐줘야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했어요. 부동산이 뭐다? 부동산이 뭐다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랬죠.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잔가지가 갈라진다 그랬죠. 법 중에서도 민법상 개념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했고요. 정착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그게 협의의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의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다시 준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더 이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랬죠. 그리고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에서는 부동산을 공간이다, 자연이다, 환경, 위치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분류를 하죠. 부동산 분류는 공법에서도 분류를 하죠. 공법에서도 분류를 하지만 또 지적법에서도 분류를 하지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택지가 뭐다, 부지가 뭐다 이 단어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택지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택지. 근데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란 말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 쓰지만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럴 때에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란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폭넓게 쓰는 말이고 택지는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쓴다라고 했고요. 후보지나 이행지 이런 게 있었죠.
이거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그랬죠. 그래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전환 중이면 그거는 후보지 택지지역 내에서 주상공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거 했고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하나의 토지. 이게 바로 획지 개념이라 그랬어요. 근데 필지는 등기부상 등기하거나 토지 대장에 등록하거나 할 때는 필지 단위로 한다 그래서 요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그 필지 수가 보통은 한 필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두 필지, 세 필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획지로는 몇 개의 획지다. 한 개 획지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념이 획지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 두세 필지가 한 개의 획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두세 필지가 한 개의 획지일 때 각각의 필지의 땅값은 어떻다 그랬어요. 각각의 필지의 땅값은 같다 그랬죠. 하나의 획지라면 건물이 한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라면 필지가 다르더라도 땅값은 같다 그랬어요. 경제적 개념이죠.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런 거였어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이렇게 했고요. 또 법집인지 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죠.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경사진 곳에서 토지 대장에 또는 등기부에 등기 또는 등록되는 면적은 이만큼이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이만큼이라면 이 부분은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토지를 법지 이렇게 해서 소유권 표시는 돼 있으나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다 이렇게 했고요.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는 최고 만조 수위선인데 그 최고 만조 수위선부터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뭐 모래사장이나 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땅들은 소유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측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그랬죠. 뭐 여름에 텐트 값을 받는다거나 어민들이 생선을 잡아와서 말리는 덕장으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토지가 빈지 바닷가 했습니다. 그 외에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공지 포락지 해서 락자가 떨어질 락자라 그랬죠.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이거나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갈가 먹어서 그렇게 된다 그랬죠. 뭐 이런 단어들 구별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에 했던 거죠. 두 번째 주에 했는 거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했죠. 수요 공급에 대해서 했고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요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측정해서 수요하려는 양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하려는 양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경제 현상을 관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양을 측정을 해야 뭐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측정을 할 때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랬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저량 개념은 시점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랬죠. 수요나 공급이나 우리는 뭘 전제로 측정한다? 요량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구매하려고 하는. 자,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요. 구매했는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구매했는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양을 측정한다 그랬죠.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매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판매를 한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랬죠. 판매하려고 하는 크기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한 양, 판매한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양, 판매하려고 하는 양을 측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게 측정이 됩니다. 꼭 구매하려고 해서 그게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하면은 정확한 측정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에서도요. 사려는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에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물건 알아보겠다고 그 집 내놓은 사람 집에 가서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벌써 집 내놓은 사람은 느낌이 오죠. 아, 이거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네? 그러면 가격을 올려 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계약서 쓰고 사버린 사람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 또는 팔려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경제 현상을 이해할 때는 사전적 개념이라야만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효 수요로 측정해요. 잠재 수요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유효 수요라 그랬어요. 시장에 올 때는 구매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들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돈도 들고 와야 돼요. 돈도. 파는 사람은 파는 의사만 갖고는 안 되고요. 뭐 들고 와야 돼요? 물건 들고 와야 돼요. 유효 수요와 유효 공급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여기 이제 개념에서 체크해야 될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량 저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죠. 그리고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자, 요거를 이제 네, 체크를 해야 되죠.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는요. 공부를 내가 이제 지금 쭉 해오다가 중간에 한 몇 주를 못했어요. 몇 주. 몇 주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나간 거를 빨리 채워놓고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야 될까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예,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지나간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하는 게 이제 못하게 되죠. 그럼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지나간 거 하다 보면 지금 하는 걸 못해요. 공부라는 게 계속 뒷북치기가 돼요. 이러면은 막 앞에 쌓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이러면은 벅차서 못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하면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학습이 있죠. 먼저 지나간 선취학습이 있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에 걸 먼저 하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걸 먼저 하고 대신 좀 더 부지런히 하는 거죠. 좀 더 부지런히 하고서 시간적인 여유를 남겨놓고 지나간 거를 조금 벌충을 하는 거죠. 상당 부분은 남겨놓고 다음에 또 지금 하는 거를 부지런히 해서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지나간 거를 벌충하고 이렇게 해서 벌충이 되면은 다행이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두 달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달 뒤에 다시 그 부분이 옵니다. 그 부분이 오기 때문에 한 3주 지났으니까 두 달이면 한 5주 남았잖아요. 5주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따라오면서 현재 하는 걸 따라오면서 뒤에 거를 벌충을 하면은 훨씬 더 두 번째 들기는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 못 채우더라도 벌충이 안 되더라도 두 달 뒤에 다시 처음서부터 할 때 또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공부가 덜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이렇게 책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 책들 보면 어떨까요? 제일 앞부분이 새카맣죠. 제일 앞부분이 새카맣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책 교과서 보면은 그 왜 앞부분이 왜 새카맣을까요? 중간에 이제 작심 3일이 돼서 그만뒀죠. 작심 3일이 돼서 그만두고 난 후에 다시 공부해야지 하면서 다시 또 처음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앞부분이 제일 중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험에 잘 안 나는 것만 제일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요. 지금서부터 그 지난번에 그만둔 데서부터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항상 학습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배고요. 많이 공부를 해본 사람입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한다 그랬죠.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 구별 안 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장보기 할 때 이거 담습니다. 담고 빼고 지난번보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귤 매대에 가서 귤 가격이 싸니까 더 담았어요. 귤 가격이 싸니까 더 담았어요. 이거는 귤에 대한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예요. 자, 근데 그 옆에 사과 매대에 가서는 조금 전에 귤을 더 담았으니까 사과를 덜 담았어요. 이거는 사과에 대한 무슨 변화? 사과에 대한 수요 변화. 사과 가격 보고 덜 담은 거예요? 귤을 더 담아서 덜 담은 거예요? 귤을 더 담아서 사과를 덜 담았죠. 사과의 가격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재화에 뭘 보고 판단해야 수요량 변화요? 그 재화의 가격 보고 판단해야 수요량 변화요. 그럼 사과의 수요량 변화가 되려면 사과 가격이 비싸서 덜 담아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사과 가격이 비싸서 덜 담은 게 아니라 귤을 더 담았기 때문에 사과를 덜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사과에 대한 수요 변화요. 빌라를 더 담아서 아파트를 덜 담았어요. 이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요. 빌라를 더 담았어요. 이게 빌라 가격이 싸니까 빌라를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요. 두 개 저울질 하다가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저울질 하다가 빌라 가격이 싸니까 빌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덜 살 거 아니에요. 빌라 사러 많이 갔으니까 아파트를 덜 사면은 아파트에 대한 무슨 수요?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사과를 사려고 할 때 지난번에는 보너스를 좀 받아서 사과를 더 샀지만 이번엔 보너스가 없어서 사과를 덜 담았어요. 이거는 사과에 대한 수요 변화. 항상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것 때문에 판단하는 건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건데 제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출제가 됐고. 근데 사람들이 틀린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분명히 써놨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 시험에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다니까요. 요게 19회 때 시험인가 그랬어요. 27회 때인가 2년 전인가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를 물었어요. 그럼 빨리 뭘 찾아야 돼요? 부동산 가격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공급량 변화 요인은 딱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재화의 가격 한 개밖에.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뭐가 변하는 거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고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차이점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먼저 그래프로 나타내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는 이 길이가 변하는데 길이가 변하긴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하면 이 높낮이가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죠. 이렇게 하는 요 끝점들을 연결한 게 바로 뭐였어요? 수요 곡선이었죠. 자, 근데 가격 외에 소득이 변하거나 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소득이 적은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바뀌죠. 이렇게 다르죠. 또는 같은 사람이라 해도 소득이 적을 때 수요량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수요량은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같은 가격인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근데 소득이 변할 때는 다른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길이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모습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는 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선의 이동.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얘는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모습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선이 이동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대체로 쉬워요.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면 어느 쪽? 오른쪽 그림 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은 왼쪽 그림 돼요. 식구수 늘어나면 오른쪽, 식구수 줄어들면은 왼쪽 이렇게 그림 되고, 또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선호도가 감소하면은 왼쪽 그림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는 쉬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득이란 얘기가 나오거나, 하나는 관련재 가격이라는 말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관련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체재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보완재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원칙이 대체재 가격이에요. 여기는 소득에서는 정상재가 있고 열등재가 있어요. 원칙이 정상재.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재입니다. 우등재. 그러니까 보통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그리면 돼요? 오른쪽이 그리면 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왼쪽이 그리면 돼요.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도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게 무슨 재라 그랬어요? 열등재라 그랬죠. 연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할 때는 왼쪽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관련재 가격에서도 아까 귤 가격이 싸니까 귤을 더 담았어요. 귤 가격이 싸니까, 하락하니까 귤을 더 담아서 사과를 덜 담았죠. 자, 이쪽은 귤 가격 방향이고 제 왼쪽 왼팔은 사과 수요 변화 방향이에요.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이게 대체재예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가 그리는 재화 수요가 감소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원칙이라고. 우리는 대체재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되고 대체재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리는 재화 수요 증가해요. 같은 방향인데, 보완재 가격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거는 내년 늦어도 5, 6월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소득이라는 얘기 나오거나 또는 대체재 보완재 이런 말이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보완재 가격 변화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 왼쪽이 대체재와 보완재가 서로 달리 나타난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도 마찬가지 점의 이동, 선의 이동은 똑같고, 그다음에 선의 이동의 요인에서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조심할 게 없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얘가 다르다는 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수요 결정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급 결정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은 그때는 공급이 증가하기만 하지 예외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공급 곡선은 이렇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해서 이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공급량 변화죠. 근데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가격이 제시되더라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생산 기술이 향상됐을 때 공급 곡선이죠. 이게 공급 변화죠.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 왼쪽에 그리면 감소 이렇게 되는데,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오른쪽에만 그리고요, 왼쪽에 예외적으로 그려지는 경우 없어요. 생산 기술이 퇴보하면은 왼쪽에만 그려지지 예외적으로 오른쪽이 그려지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감소하기만 하고 예외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거 없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이 증가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관련재 가격이 올라갈 때 내가 그리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것만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여기서는 틀릴 게 없어요. 여기서만 조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어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 이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균형이에요. 근데 공급량이 더 많은 경우나 또는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는 균형이 아니죠. 공급량이 더 많은 경우는 초과 공급,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는 초과 수요죠. 그럼 균형이 아니라는 건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간다 그랬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시장에 등장한 두 배우들, 수요자, 공급자라는 두 배우가 연계한다 그랬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 많던 공급자 중에 일부는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던 수요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요량이 늘어나서 균형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갈 때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균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초과 수요일 때는 어떻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쪽에 많던 수요자들 중에 일부는 포기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이쪽 공급자들은 더 들어오게 돼, 이렇게 해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가격이 변하니까 뭐예요?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에 의해서 균형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는 교차점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차점이 균형점이라 그랬죠. 교차점이 균형점인데 이 위는 초과 공급인 상황이고 이 아래는 초과 수요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일 때는 이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팔로는 이렇게 나타낸 것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게 수요량이고 이게 공급량. 이때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량 감소가 되면서 이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은 올라가 이렇게 수요량 증가잖아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이 공급량은 늘어나는 게 이게 왼팔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팔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짓을 안 해도 그래프로 충분히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훨씬 힘들어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무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균형이 어디서 결정돼요? 교차점에서 결정이 되죠. 그럼 교차점에서 균형이 결정되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오른쪽 왼쪽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자, 이 상황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균형점이 교차점이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균형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랬고요. 공급 곡선이 새로 그려지는 거 이것도 뭐예요? 균형의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네 가지 경우를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또는 왼쪽으로 이동. 1번, 2번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1번, 2번. 요거는 3번, 4번. 그래서 여기 1번이죠. 오른쪽으로 지금 1번. 왼쪽으로 그려져서 여기 요 교차점 2번. 여기 오른쪽으로 그려진 건 3번. 왼쪽으로 그려져서 새로운 교차점 4번. 이렇게 하면은 자, 원래 균형점보다 위에 두 개가 있고요. 아래 두 개가 있죠. 원래 균형점보다 위에 두 개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그럼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또 요 밑에 두 가지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얼마나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 따라 이렇게 그래프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두 개, 왼쪽 두 개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균형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체결, 이 중개사무소로 치면은 체결 건수가 늘어나서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는 거, 요거는 체결 건수가 줄어드는 거. 중개사무소로 치면은 계약서 쓰는 게 줄어들어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죠. 균형 거래량 증가, 균형 거래량 감소. 이거를 이 그래프로 훨씬 더 쉽게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예요. 이거 계속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그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의 결론이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다 해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고, 소득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고, 관련제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 있는데, 수량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적인 거고, 수량이 적게 변할수록 비탄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주고요. 지난주에 했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했는 게 시장론 했고요. 시장론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런 거 했고요. 과장국수 비비자 그랬죠. 과장국수 비비자. 앞으로도 계속 과장국수 비비자 권해 있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는 과다한 법적 제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많은 편이다. 과장, 장기성. 매매 기간이 길다 그랬죠.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또 팔라고 물건을 내놔도 이게 바로 팔리는, 바로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황금성이 낮다 그랬고요. 과장국수 할 때 국지성이죠.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거래가 활발한 지역, 거래가 둔화되는 지역. 과장국수, 수급조절 곤란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조절이 어렵다. 특히 공급조절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과장국수, 수급조절 곤란. 비비비자,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상품이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는 공개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은 비조직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 했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 했죠. 요거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자, 근데 누가 자원 배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시장이 자원 배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효율적이 된다 그랬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사회주의 체제에도 자원이라는 게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도 자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자원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건데 오리 회전구이 드셔보셨어요? 오리 회전구이. 안타깝네요. 안 드셔보셨어요 지금. 그게 제가 오리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뭐 기름이 오리고기 기름은 뭐 나쁜 기름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아무래도 그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주물럭 이런 거 하면은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전구이는 이렇게 숯불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꼭 요즘 양꼬치처럼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맛이 괜찮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맛이 만난 거를 이렇게 그 기구 있잖아요. 기구 요렇게 개발해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서라도 먹지 않나요? 똑같은 오리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맛나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을 더 내고라도 먹잖아요. 그게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면은 그게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런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그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 수입은 누구 거? 내 거요. 자본주의 체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만난 거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거는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공동분배예요, 공동분배.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더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에서 무엇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다?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격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그렇게 해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근데 이런 시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시장 실패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으로 개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했는데요. 아무튼 시장 기능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거 했어요. 이거는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건 주식 시장에서 나온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한다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를 여기서는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은 효율적, 그렇지 않으면은 비효율적. 자, 근데 정보의 수준을 세수로 나누어서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 미공표 정보, 내부 정보라 그랬죠. 세수로 나누어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한 시장, 내부 정보까지 반영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그 세 가지 개념 구분만 했어요. 그래서 현실은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 들어가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주택정책.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는 아직 하지 않고요. 정부 개입에 대해서만 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게 있고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게,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게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에요. 자, 여기서는 왜 개입하죠? 정부가 시장에.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자원 배분 기능이죠. 그럼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때 시장 개입하는 거 한 가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 그래서 얘는 따로 더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이 말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원인이 몇 가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근데 요거 말고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이 소득 재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기능은 원래는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자원 배분 기능은 원래는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처음서부터 누가 못하니까,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요거는 세 가지 했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요. 예, 토지 이용 규제는 별로 출제 안 됐다 그랬죠. 여기에서 주로 출제되는데, 직접 개입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어요. 정부가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버스제라 그랬죠. 민간 버스회사가 아니라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는 직접 개입이죠. 근데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벽지 노선 같은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데를 이렇게 가게 해서 돈을 보태주면은 그거는 간접 개입 이렇게 얘기했죠. 또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 예를 들어 토지 비축제도. 나중에 토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두는 거. 이거는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로서 직접 개입하는 거죠. 이런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건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리고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하지만 정부가 돈을 보태주거나 기술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이런 구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저기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니까 시장 실패는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실패의 뜻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 시장 실패의 뜻에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배분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장에 맡겨놓으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자,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공공재 있고요. 불안전 시장 있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라 그랬어요. 자,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원 쫓아다니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흔히 집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너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못한 거죠. 아깝죠. 낭비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만든 거는 낭비 아닌가요? 그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적당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도 비효율이에요. 만들어져야 되는 물건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과소 생산 또는 과다 생산이 나타나기도 있어요. 공공재 이거 등대 같은 거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돼야 안 돼요. 이거 과소 생산된다 그랬죠.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요금을 안 내고 이용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 불안전 시장 독과점 있다 그랬죠. 얘네들은 담합을 하거나 해서 가격을 올린다 그랬죠. 가격 올릴 때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립니다. 비대칭 정보, 불안정 정보 이런 경우에도 대체로 과소 생산 이런 거예요. 과소 생산. 그래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CCTV 달아서 우리 그 교통 정보를 제공을 해서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부가 이렇게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외부 효과에서는 정예 외부도 있고 부예 외부도 있다 그랬죠. 정예 외부는 양봉업자와 과순업자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업자가 과순업자한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가를 받는 게 없으니까 그를 굳이 나서서 일부러 과순 옆에 갖다 놓지는 않을 거다. 어차피 노동력은 똑같이 사용한다면은 기왕이면은 과순 옆에 갖다 놓으면은 사회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본다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갖다 놓지 않고 다른 데로 갖다 놓으면은 자신의 꿀 생산에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과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게 없다는 게 외부라 그랬죠. 시장 내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는데 시장 외부 현상에서는 혜택을 주더라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정의 외부가 있고 이때는 적정한 양보다 과소 생산이 돼요. 근데 부의 외부 시멘트 공장과 이웃 주민이라 그랬죠. 이거는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막 생산해서 소비를 해요. 이게 이것이 유일하게 과다 생산 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장 실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소 생산, 과다 생산 보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때는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해서 저기 갖다 놔라. 돈 보태줄 테니까. 이때는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요. 등대 같은 거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겠죠. 민간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이거 독과점 규제해야 되고요. 이거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 개입이에요. 근데 시장 실패에 따라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지금 3주에 걸쳐서 했는 거를 복습을 했는데요. 혹시 생각이 좀 나십니까?
제가 중간에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어요. 조는 사람을 깨우지를 못했어요. 진도 나가느라고 주의가 다른 데로 이 분산이 된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바빠서 제가 터치를 못했어요. 아무튼 3주간 공부한 거를 지금 1시간 동안 복습했는데 다른 데보다 지금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복습을 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씩 좀 시간을 줄이더라도 터치는 해드리겠습니다. 터치는 해드리고 직전 주에 했는 거를 복습을 좀 더 많이 해드릴 건데요. 지금 뭐 입문 과정이라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뭐 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아 저런 내용들을 하는구나. 이번 11월 12월 과정은 소개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은 이제 1,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가겠죠. 1, 2, 3, 4, 5, 6 계속 직전 주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더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나가는 진도는 좀 쉬고 할까요? 오늘 나가는 진도는 191쪽부터 좀 쉬고 하겠습니다.